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아이유 테크놀로지의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본 연구 과제의 웨비나에서는 최근 바이의약품에서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연구의 포지션이 많이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웨비나에서는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항체 치료제 연구 분야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저희 회사에서 보여 중인 레이저 주요 동물 모델링 방법인 크래니얼 이미징 윈도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현재 시각화 및 항체 치료제에 따른 다른 타의 원인, FC의 필요항체 치료제 BBB 통과 시각화 연구에서 저희 장비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생체 내 영상화 이미징 기술은 좌측 사진과 같이 기존 매크로 스케일인 엑스레이, CT, MRI와 마찬가지로 전자 생물학의 기존 연구와 생체 내 영상화 이미지 기술은 생체 내부 미세약물의 이러한 생체 내 영상화 이미징 기술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면역 반응, 암무게, 질병 무대, 약물의 전달 및 효능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 항체 치료제가 뇌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실험들이 많아 저희 회사에서 보유 중인 뇌 질환에서 주요 동물 모델링 방법인 크래니얼 이미징 윈도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래니얼 이미징 윈도우 동물 모델은 뇌 질환 및뇌 병변의 발생 등뇌 조직 내부에서 다양한 기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 모델로서 스테레오택식 툴을 활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크래니얼 이미징 윈도우를 이용하여 동물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마우스의 뇌를 스테레오택식 고정틀을 사용하여 고정한 다음 뇌의 브레그마 부분을 찾기 위해 피부를 절개 및 소독합니다. 두 번째로 브레그마 부분을 찾은 다음 스컬을 분리하기 위해 3mm 드릴로 구멍을 조심스럽게 뚫습니다. 그 다음 스컬을 분리해내고 3mm 구멍에 3mm 오니언 글라스를 올립니다. 세 번째로 3mm 원형 글라스를 올린 후 글라스 주변에 떨어지지 않도록 옵티본드를 발라줍니다. 옵티본드를 바른 부위에 EV로 다시 한번 옵티본드를 다시 굳혀줍니다. 옵티본드 외에 3mm 글라스를 정확히 붙이기 위해 주변 덴탈 시멘트를 활용, 추후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영상화 이미징까지 가능하도록 평평하면서 단단하게 붙여줍니다. 네 번째로 스테레오택신의 스테이지 마운팅을 그대로 생체 현미경에 올려 이미징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3mm 구멍을 뚫을 때 너무 많은 힘을 가하게 되면 뇌 조직에서 출혈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컬을 분리하여 뇌 조직을 노출하게 되는 것임으로써 크림 매치 및 바이오 세이프티 캐비닛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에서는 현재 CRW 동물 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과제의 테마 중 생체 분포 및 BBB 통과 식각화, 그리고 항체 치료제의 다른 타입인 FC 퓨전 항체 치료제의 BBB 통과 식각화 연구에서 저희 장비가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레퍼런스 필드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소재 간략하게 항체 치료제 시장을 말씀드리면 1975년 최초의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에서 2019년 카플라시주마까지 해가가면서 좀더 항체 치료제 시장을 커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항체 치료제 시장에서의 객관적이면서 신뢰성 높은 데이터도 중요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생체 현미경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객관적인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석 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시장 내 현황의 트렌드에 맞게 생체 현미경을 가지고 항체 치료제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저희 연구 테마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과제의 경우 CIW 동물 모델을 활용하여 항체 치료제에 대한 BBB 통과 여부에 대한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치료 전과 치료 직후 24시간, 48시간, 이렇게 항체 치료제의 BBB 통과 여부를 추정 및 시각화하기 위하여 엔사이 마이스인 치즈마우스를 사용하였고, 혈관의 경우 데스트란 아이를 활용하여 IV 인젝션하였습니다. 항체 치료제의 경우 발레사프로라를 이용하여 형광채팅을 진행하여 항체 치료제를 내 혈관 내에서의 어떠한 부분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혈관에서의 어떻게 셀주스 인턴션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트래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4시간하고 48시간 지점에서 이중항체 처리한 그룹에서 BBB 통과 부분을 추정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이미징하였고, 그 찾은 이미징하는 부분을 하얀색 스타 부분으로 추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빨간색 레이저 포인트를 따라가다 보시면 이러한 현재 다니클론 항체라고 하는 싱글 안티바디와 더블 컴바인 안티바디라고 해서 더블 이중항체라고 쓰이는 이중항체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이중항체에 대한 다른 효율적인 부분과 다니클론 항체의 효율적인 부분과 확실히 차이 난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중항체를 사용하는 부분과 다니클론 항체를 사용하는 부위에서 이중항체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뇌혈관에서의 확실한 부분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중항체나 단일항체에 대한 부분이 치료제로 쓰이는 부분에서 항체에 대한 치료제가 개체 차이에 대한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개체 차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마우스는 마우스 넘버를 1번하고 3번을 추적하였고, 지금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마우스 넘버를 2번하고 4번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추적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이전의 슬라이드 결과와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항체 치료제를 주입하기 전, 주입 후, 그리고 24시간, 48시간 지점에서 이중항체를 처리한 그룹에서 BBB의 통과 부분을 추정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이미징하였는데, 그 이미징하는 부분이 역시 싱글 안티바디를 한 것보다 이중항체를 한 것까지의 효율적으로 좀더 이중항체가 좀더 효율적으로 많은 부위에서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와 아래에 대한 차이는 이중항체만 보이는 거랑 이중항체 플러스 블러드 베슬을 저희가 염색했을 때이 이중항체만 했을 때는 녹색으로 보이며, 좀 약간 머지한 부분으로 보였을 때는 녹색하고 일단 빨간색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빨간 노란색으로 보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항체에 대한 부분이 좀더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색을 분리하여 초록색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러면 두 번째 연구 과제에서는 저희가 항체 치료제가 과연 그러면 뇌에서 어느 정도의 분포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진행을 하는데, 그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각의 싱글 항체와 이중항체의 비교 평가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MCI1 알파 십 마이스를 사용하였고,
이러한 마우스는 치즈 마우스로서 좀더 이러한 이중항체나 단위클론 항체에 대한 효과를 확실하게 볼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RW 모델링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간의 좀 다양한 부분에서 스코어를 떼기 때문에 약 2주 동안에 좀 리커버리기 시간을 두고 2주 후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탈거하는 경우는 덱스트라 나이를 이용해서 블러드베슬을 염색을 하고, 항체 치료제의 경우는 알레소프로라를 이용해서 항체 치료제를 형광테이핑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4시간하고 48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중항체 처리한 그룹에서 BBB 통과 부분을 추정하신 부분을 하얀색 화살표 부분으로 추정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러한 싱글 안티바디만 했던 부분하고 이제 더블 스탠드라고 하는, 더블 스탠드가 저 벽을 쪽은 제가 더블 컴바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더블 컴바인 안티바디라고 말씀드리는 거랑 이러한 싱글 안티바디하고 같이 진행했을 때는 이중항체 부분이 좀더 많은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되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단일로 쓸수 있는 단일 항체와 이러한 이중항체에 관련된 부분이 주입 직전하고 주입 직후, 그다음에 6시간, 24시간, 48시간 부분에서 내 혈관에서의 주요한 부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BBB 통과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혈관에 대한 부분이 과연 그럼 똑같은 부위에서 다른 개체에서 다른 똑같이 효능이 나올까를 확인했을 때, 다른 개체 역시 이러한 이중항체랑 싱글항체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효율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6시간하고 24시간의 시점을 기준으로 이중항체에 대한 부분은 BBB에 대한 통과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효율이 나와서 디스트리뷰션이 많아진 걸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싱글항체에 대한 부분은 다른 이제 혈관에 같이 있는 것도 있고 나오지 않은 부분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항체가 단일 클론 항체보다 좀더 BBB 통과율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이미징을 계속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량분석까지 되는지, 정량적으로 그래프화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량적인 여부를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미징을 찍은 뒤에 그 이미징에 대해서 그래프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그래프화 부분은 플로런스 인텐시티를 진행하고, 플로런스 인텐시티를 에어리어 레이쇼라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현재 레이블린드와 딜리버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제 평가를 진행했을 때 싱글 안티바디와 이중항체에 대한 안티바디를 동시에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싱글 안티바디는 현재 24시간을 기점으로 조금 이제 에어리어 레이쇼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 이러한 이중항체에 대한 부분은 에어리어 레이쇼의 딜리버리에 대한 부분이 시간대별로 타임 포인트에 의존적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제 에어리어 아리아에서 레이블드 된 부분이 과연 딜리버리 된 부분하고 동일하게 같이 포함될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이 앞서 말씀드린 에어리어 레이쇼에 대한 부분이 에어리어 레이블드에 대한 부분과 동일한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생체 현미경으로 된 이미징에 대한 결과를 셀 카운팅이나 다양한 셀 부분에서의 플로런스 인티스틴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보다 시그니피컨트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래프와 이러한 부분은 정량적인 분석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경우에서,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게 단일 항체하고 이중항체라고 말씀드렸다면, 요즘에 항체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이중항체하고 단일항체 외적으로 FC 퓨진이라고 하는 항체에 대한 치료제가 즉 발달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단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한 FC 항체에 대해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 과정을 저희가 과연 그러면 생체현미경으로 찍을 수 있을까라고 진행을 했을 때, BBB 페네트레이팅하고 안티바디에 대한 드럭 디스트리뷰션을 같이 진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미징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진행했고요. 그러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FC 퓨전 안티바디에 대한 BBB 페네트레이팅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미징에 대한 결과와 동일하게 주입 직전에는 이러한 하나의 FC 퓨전 마우스가 안 보, 퓨전, FC 퓨전에 대한 안티바디 부분이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주입 직후 30분, 2시간, 24시간, 48시간에 대해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는 이러한 FC 퓨전 마우스가 아니라 이제 FC 퓨전에 대한 하이 드럭에 대한 부분은 로우 도즈랑 하이 도즈에 대한 부분에서 도즈 디펜던트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로우 도즈에 대한 부분이 이제 30분 이후 2시간째 대 부분에서는 BBB 페네트레이팅에서 모두 다 없어져 보이는데 이거는 뇌 쪽에 있는 티슈에 다 흡수돼서 없어진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도즈에 대한 부분은 뇌 BBB 페네트레이팅을 진행한 다음에 그 BBB 페네트레이팅을 진행한 부분이 뇌 조직 표면에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로우 도즈나 하이 도즈나의 부분에서는 BBB 페네트레이팅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로우 도즈에 대해서는 BBB 페네트레이팅이 진행이 되고 브레인에 대한 티슈가 흡수가 된과 동시에 다양한 효율적으로 효능이 나타나는 부위에 가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도즈 같은 경우는, 서페이스 부분, 표면에서 부분에서의 지금 하이도즈이기 때문에 서페이스 부분에서 FC 퓨전에 대한 안티바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로우도즈에 대한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FC 퓨전에 대한 안티바디는 그에 대한 컴페어라는 비교군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가 결론적으로 이뮤글로빈입니다. 이러한 이뮤글로빈이 이제 현재 BBB 페네트레이팅하고 같은 부위에서 여러 페네트레이팅에 대한 효과가 있고 내지 라인에 대한 어느 정도 쓰인다는 거를 진행해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진행을 했을 때 확실하게 이뮤노글로빈의 부분과 이러한 FC 퓨전에 대한 안티바디에 대한 부분이 약간 다른다는 부분은 어떤 점이었냐면 30분하고 24시간 시점으로 보게 되면 FC 퓨전에 대한 하이랑 로우 도즈에 대한 부분, BBB 페네트레이팅을 하고 나서 완전하게 빠져나가고 없어져 가는 부분을 보일 수 있다면 이러한 이뮤노글로빈의 하이에 대한 부분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서는 아직 혈관은 남아있고 BBB 페네트레이팅이 되어져 있지 않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미징에 대한 부분을 결론적으로 정량화를 할수 있겠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희는 이제 BBB 정량화를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에 대한 정량화 플로러스 인테스틴에 대해서 제가 애쉬를 옆에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플로러스 인테스틴은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플로러스 인테스틴이 하기 위해서 플로러스 된 부분을 찾습니다. 이러한 플로러스 된 부분을 찾는 다음에 그 찾는 위에서 3D하고 4D에 대한 렌더링을 진행하고 이 3D와 4D 렌더링을 통해서 인텐시티 값을 정하게 됩니다. 인텐시티 값을 정하게 돼서 정하게 된 다음 앞서 말씀드린 이미징에 대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이렇게 그래프화를 그리게 되는데요. 그 그래프화를 그렸을 때또 똑같은 결과로 2시간, 24시간, 48시간 동안은 FC 퓨전, 드럭에 대한 부분에 로우 도즈, 하이 도즈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이러한 이뮤노글로빈 하이 도즈는 24시간부터가 조금씩 BBB 페네트레이팅이 돼서 FC 퓨전보다는 좀 늦은 부분에서의 이러한 BBB 페네트레이팅이 되고 효율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이러한 FC 퓨전과 이뮤노글로빈에 대한 약에 대한 비교를 할수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생체 현미경을 가지고 항체 치료에 대한 부분에 정량화까지 가능하고 그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용성 평가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수 있다고 저는 보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미징에 대한 부분이 좀더 발달이 되고 확실하게 될수 있다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보다 진도 깊은 정량화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희가 지금 항체 치료제 및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징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마우스 레트 소형 동물을 활용하여 다수 장기에서 이미징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부터 전립선까지 모든 장기의 질환 동물 모델 및 챔버 모델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의 경우 투여 경로가 근육 등이나 허벅다리 등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심장 박동에 의해 근육 부분에 이미징이 잘될수 있을지 우려가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 사항은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생체 현미경의 기능 중 가장 장점인 애니멀 모션 컨버세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애니멀 모션 컨버세이션 기능은 생체 현미경 특성상 이미징하는 동안에 심장 박동과 호흡은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심혈관 움직임과 호흡에 따른 티슈에 대한 모션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이 또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는 부분에서도 똑같은 우려의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우려 사항과 모션을 보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엔진에서의 단순한 사용, 큰 노력 없이 단순하게 저희가 껐다 켰다 하는 클릭에 대한 단순히 체크박스 버튼만 누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어서 컨벤셔널한 기능에 대한 부분으로 부각을 시키고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흔들리는 영상을 최대한 보정시킬 수 있게 하여 왼쪽에서는 왼쪽 그림과 같이는 많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만 맨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모션 컨벤셔널 기능을 넣어서 흔들리지 않고 깔끔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항체 치료제의 경우 항체를 주입하고 나서 혈관 주변에 어떠한 반응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러한 혈관 주변에서 반응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생체 현미경의 경우로 활용한다면 이러한 혈관에 대한 부분이 옆에 있는 여러 모노사이트나 그래뉴러 사이트 그리고 여러 지금 현재 F480이 현재 모노사이트하고 마크로파지 외쪽에 이제 그래뉴러 사이트를 하는 항체 중에 하나인데 그런 F480이나 덴드라이트 셀 같은 T셀 같은 경우에도 이 혈관 주변에서 충분히 잘 보일 수 있는 부분으로 트래킹 가능하고요. 이러한 측정 기능을 이용해서 이러한 세포와 혈관 사이의 거리 변화나 이민셀이 컨택하는 컨택 여부에 대한 분석, 또한 혈관별 베슬에 대한 다이아메터나 이러한 변화 분석을 통해서 약물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어떻게 효용성을 나타내는지 정량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이뮨셀에 대한 부분이 과연 움직이는 속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혈류 속도가 어떻게 되면서, 또한 방향셀이 어떻게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 셀투셀 인터랙션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의 정확한 개더링이 생기고, 어떠한 부분에서 이 시간에 따른 횟수에 따라서 정량 분석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미 면역에 대한 분석에 대한 포인트가 달라지고요. 이러한 포인트에 대한 달라짐에 따라서 분석에 대한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최대한 객관적이면서 정량화하게 뽑아들일 수 있게 저희는 3D하고 4D로도 진행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한 부분은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 보신 것처럼 3D한 부분으로 현재 돌려드릴 수 있고요. 4D에 대한 부분은 어떠냐? 이런 옆에 앞서 말씀드린 이 혈류에 대한 주변에서 여러 움직이는 부분을 보였다면 그런 부분이 시간대별로 여러 가지 저희가 흐르는 부분, 혈류 안에서의 모노사이트와 그린런 사이트, 마크로파지들이 흐르는 부분을 시간대별로 굉장히 쉽게 알려줄 수 있다. 그거를 이미징화 시킬 수 있고, 퀀티피케이션, 정량화까지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항체 치료제 및 항체 치료제를 활용한 백신 그리고 여러 가지 mRNA 있는 여러 스몰 몰리큘러를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항체 치료제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mRNA를 이용한 다른 여러 바이오 약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체 치료제도 제가 알기에는 허벅다리를 주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허벅다리를 주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허벅다리에 대한 부분이 근육 내에, 주사한 후에 근육 내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약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그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어떤 장기에 와서 어떻게 디스트리뷰션되냐, 어떤 그런 부분을 확인했을 때, 그러면 그 근육에 대한 부분이, 저희 어떻게, 근육에 대한 부분을 저희 생체 현미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냐,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연구에 대한 부분은 다 형광색인으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근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과 결합 조직에 대한 커넥티브에 대한 티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선체 현미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 슈퍼톤 현미경이라고 해서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이 자동적으로 인비고 레이블링을 하지 않고 커넥티브 티슈를 볼수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킨에 대한 더마 콜라겐 등 근육에 대한 부분에서 사코미어는 마이오플라미터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인비고 라벨이 안된 상황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가운데 보시는 것 같이 리버에 대한 파이브로틱 콜라겐 같은 경우도 인비고 레이블링이 프리한 상태로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물을 가지고 허벅다리를 찌르고 그 다음에 그 허벅다리를 주사한 다음에 주사한 이후에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과연 허벅다리부터 먼저 보실 겁니다. 이러한 허벅다리부터 먼저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허벅다리 안에서의 어떠한 포인트로 약물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럼 근육을 보기 위해서는 대부분 쓰는 방법칙이 콜라겐 타입 1하고 3에 대한 항체를 쓸 건데 이 콜라겐 타입 1하고 3에 대한 항체를 쓰게 되면 사코미어에 대한 부분만 잡든지 다른 하나 타입에 대한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다른 근육에 대한 결합 조직이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자체의 결합 조직을 온전하게 볼수 있는 세컨 하모니 제너레이션을 추천드리고 이것이 저희 투포텀이나 저희 생체 현미경에서 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CRO 관련 사항이 이미징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관련 사항에서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좀더 더욱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갈수 있으시고요. 생체 현미경을 활용하여 그러면 과연 많은 논문들이 내어지고 있고 많은 리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도 여쭤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해결을 해서 그런 갈증을 해소시켜 드리자면 저희는 생체 현미경 활용하여 유효성 평가를 많이 하게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한 유효성 평가를 확인한 의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각각의 장기별로 해서 각각의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 논문들을 기반으로 엔도 마이크로스코피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발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생체 현미경은 많은 과학 저널에서 객관적인 결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리서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좀더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비 테크놀로지에서는 리서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서치 서비스란 원하시는 테마에 대한 생체 현미경 이미징을 실험 컨설팅을 논의를 먼저 거치게 되고요. 이러한 실험 컨설팅을 먼저 거친 다음에 본 실험을 위한 초기 실험에 대한 조건화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초기 실험에 대한 조건화 테스트를 진행한 후 결과를 얻은 다음 다시 한번 연구 의뢰자와 최적화 실험 설계를 설계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최적화 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본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 데이터를 얻게 된다면 이 결과에 대한 얻는 부분을 저희가 논문 형식으로 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IP 형식으로 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IR 형식으로 나갈 수 있게끔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프로세싱을 진행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빔 테크놀로지에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리서치 서비스 외적으로 이런 장비를 활용한 모든 분야에서는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과연 실험 동물 모델링이 챔버 그리고 윈도우를 배울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CIW, 즉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에 대한 챔버와 윈도우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의 윈도우와 챔버를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쪽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챔버하고 윈도우를 삽입하거나 그에 대한 좀 수술 동물 모델링을 만드는 교육하고 그 교육 및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가 서포트해 주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 바이오 의약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의 지금 현재 신약 개발 및 국내 K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항체 치료제 및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도
지금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방향은 객관적인 거나 신뢰성을 얻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객관적하고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직접 눈으로 봐야 되고, 그에 대한 눈으로 본 부분에서, 확실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보다 신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대한 바이오의 의약품에 대한 트렌드는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생체험 미경을 활용해 보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체험 미경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